딱 가졌구나. 그러니까 저를 이게 딱 이게 점점 커지니까 저도 꼼짝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나간 돈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 법인으로 이제 차 들어왔죠. 네. 그 원래 타고 다니는 차는 팔아가지고 돈 날리고. 네. 사무실 없고. 잘못하면 되게 사람이 맹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각오하고 들어오니까 네.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. 사기를 아주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고 저도 같이 사기를 당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차는 무슨 이상한 대포차였고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사라지고 인생 참 무시해. 다 누구나가 또 경험이 네네네. 있죠. 그런 뭐 사기 네, 저한테도 그렇죠. 뭐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, 이 자체가. 인정적이세요. 인정적이죠. 팔랑기죠. 아니, 팔랑기보다도요. 누가 이렇게 이제 민정아 만나자. 그래서 이제 만나요.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힘든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뿌리를 못 치는 스타일이에요. 그 아버지 기지죠, 나머지.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, 형, 알았어, 내가 해줄게. 그래, 그냥. 이게 지금, 동생 좋은 동생이네. 형, 알았어, 형. 알았어, 형, 울지 마요.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좀 있고. 아, 형. 내가 알아서 할게. 어떤 느낌이 딱 오잖아요. 영화 관련해서도 뭐 사기를 당했으니까. 개런티를 못 받았는지 그런 것도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그래요? 나 너무 카드 써야겠는데 왜 출연료 못 받았어요? 아니 이제 또 제가 그 또 친한 형님께서 이제 영화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네네. 친한 그러냐. 형님이 너무 많으세요. 그러시냐 했더니 야 이 영화 근데 너가 꼭 출연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저는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윤영아 형이 지금 네가 안 하면 투자를 못 받아. 또 울먹울먹 있잖아요. 윤영아 지금 좀 형 믿고 한번 가자. 이거 대신 결혼팀 시집으로 줄게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결혼팀 일시불 때문이 아니라 의리로. 그 정도로 이제 네. 내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. 형 믿고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인 계약서 사인을 했죠. 또 이제 여기도 사인을 해달래. 이거 뭐예요? 그랬더니 출연 확인 사례인가요? 근데 그거는 사인을 이제 여기서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회사에 가서 예? 네? 그냥 여기서 하면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알았다고 또 사인했죠. 사인했더니 개런티 이제 주더라고요. 수표로 받고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집에도 이제 돈이 좀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수표를 드렸죠. 근데 이 수표가 이게 어음인데 그 부도난 수표.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렇게 됐어? 좀만 있어봐봐. 그러면 형이 다시 돌려줄게. 그래서 영화는 다 찍었습니까? 영화는 다 찍었고 영화는 개봉을 했고. 네. 근데 이제 또 영화는 또 이제 평은 평만 좋은. 그건 평도 안 좋았어. 그럼 그냥 평도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막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. 네. 뭐지? 그랬더니 제가 어디 회사에 가서 사인한 게 이게 연대 보증이었대. 이게 연대 보증이었대. 출연 확인 사인이 아니라 연대 보증. 그 영화에 이제 안았던 빚이 이제 그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. 저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. 속상하고. 많이 하셨네. 이걸 갚아야 되는데. 금액이 크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을 벌려 버렸는데 벌써 이쪽들은 세더라고. 벌써 이제 잠시 방송국 차압 들어오고 은행 통장 다 차압이 다 걸리니까 이게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. 이걸 이건 빨리 이걸 풀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 음반을 할 또 시기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반사에 가서 돈을 좀 미리 좀 받아다가 빚 다 갚고. 뭐 그랬더니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잠수를. 근데 저도 워낙 좋아했던 형님이었어요. 근데 한 1년 뒤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또, 또 보게 되더라고. 또 보게 되더라고. 아유, 어떡해. 형님. 그래서 믿거든. 어떤 거 하면서. 근데 미안하다. 저도 워낙 좋아하는 형이고, 형이 또
그렇다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. 그래서 또 거기에.